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즉각 진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외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을 구출하지 못한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탈북민 6명이 중국 국경을 넘어 베트남에 진입했지만 베트남 군인들에 의해 발각되었고 3명은 도망쳤으나 3명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군 지휘관은 한국인이라는 신원을 보증해주면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에 군 지휘관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지만 외교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관계자에게 한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한 건지 아니 무엇을 하기나 한 것인지 적극적인 진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그 기다리라는 말은 세 명의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추방령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 헌법상 엄연히 우리 국민입니다. 사선을 넘어 탈출을 감행한 탈북민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구해오지는 못할 망정 압록강을 넘고 중국을 넘어 2억 마리 1만 킬로미터 험로를 스스로 헤쳐온 탈북민마저 구출하지 못한 외교부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간의 지적처럼 외교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구출하지 않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한국에 온 탈북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등 불미스러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북한 자유주간 행사 참가비를 지원하겠다는 통일부 매수 행위 오명의 이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개입됐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국방부는 눈치 보느라 북한 눈치 보느라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동맹을 다루는 장을 통째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는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안보와 외교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보호하고 헌법은 유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으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농단, 국민모욕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부친의 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스스로의 행위가 진정 자신의 부친에 대한 영예에마저 누를 끼치고 있음을 모른 채 국민들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상실했으며 자격을 잃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손 의원의 국민 모욕 막말을 추가해서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특혜 행정을 펼친 보훈처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직접 손 의원을 찾아간 피우진 처장은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피 처장은 전례가 있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오직 손혜원 의원만을 위해 친절한 출동 서비스를 진행한 것입니다. 피 처장이 손혜원 의원을 찾아가 유공자 심사 수준 기준을 사전 제공하고 이후에도 보훈예우국장이 두 차례 더 찾아간 보훈처였습니다.
좌익 경력의 재심 신청자 중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동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서비스였던 셈입니다. 여당 의원의 영부인의 절친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우리 당 이태규 의원의 문제 제기에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권은 명백한 고은 농단입니다. 후손의 권세에 따라 유공자 여부가 결정된다면 나라가 아닙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전례 없는 특급 배우는 전례 없는 고은 기만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신성한 고훈 영역마저 특권과 특혜가 통하는 현실에 유공자와 후손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수사와 관련 더디기만 한 검찰의 행보에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짓고 정도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법안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법안, 국회 역할이 시급합니다. 국회가 입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탄력 근로제 개정 없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몽니를 부리는 것에 책임이 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고집만 하지 말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당 역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경사노의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6개월을 우선 수용해 법 제도적 정비를 하고 추후 시장 상황과 산업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이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회가 가장 빠르게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가장 느리고 태만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조성할 뿐 아니라 범법자만 양상할 것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일자리와 근로자 임금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탄력근로제 개정이 필수적이고 시급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탄력근로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외에 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가 적극 소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답게 제대로 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은 대안도 없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몽리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긴 얘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